세검정 성당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23구역에 살고 있는 박은주 루시아라고 하고요. 또 유튜브에서 은주요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맛있는 요리 한번 같이 해봐요. 지금 할 요리는 튀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닭요리인데요.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일명 튀기지 않은 양념 통닭이라고 합니다.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.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? 요리를 하려면 먼저 이 계량컵하고 계량 스푼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계량컵은 보통 200ml고요. 이렇게 스푼은 이쪽은 테이블 스푼이라고 하고요. 요거는 티스푼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는 15ml, 요거는 5ml예요.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아마 요리할 때 여러분 편하실 거예요. 슈퍼에 가서 이렇게 닭 한 마리를 사가주면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진 닭을 팔아요. 이걸 사가져와서 먼저 간장을 1테이블을 넣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1테이블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먼저 밑간이라는 거 혹시 알죠, 여러분? 밑간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먼저 주물러 주세요. 그다음에 떡볶이 떡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땅콩은 이렇게 빠서 이렇게 준비해 줘요. 이러면 세 가지 오늘 주위의 재료가 다 준비됐어요. 냄비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불은 한 중간 정도 불로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닭을 그냥 집어넣도록 해요. 집어넣으세요. 집어넣고 그냥 뚜껑을 덮고 닭을 익히면 됩니다. 그럼 우리 이제 닭이 익는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양념은 여기 있는 재료를 다 넣으면 되는데요. 자, 여기 간장이 일단 3테이블인데 액체는 3테이블이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러면 측정하기 쉽죠? 이렇게 3개만 넣으면 돼요. 이렇게 3개 넣고 설탕. 설탕은 마찬가지로 깎아서.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요 상태. 요 상태.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한 테이블 스푼이에요. 이렇게 설탕을 하나, 두 개, 세 개를 넣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케첩이 들어가는데요. 케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흔들어서 이렇게. 여러분 잘 측정하세요. 이렇게 하나. 많죠? 두 개, 세 개, 이렇게 피면 하나 되죠? 네 개, 이렇게, 이렇게, 다섯 개. 이렇게 다섯 개를 넣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고추장을 또, 고추장을 두 테이블이죠? 그러면 또, 이렇게 잘 해서요. 이렇게 피면은 되겠죠?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. 이런 식으로 하나, 두 개. 정도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엿을 넣도록 할게요. 물엿 또한 4개죠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에 조금의 이제 마늘을 조금 다진 걸 넣고요. 그 다음에 참기름은 그냥 살짝만 넣어주세요. 자,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어머, 이거 웬일이에요? 저도 초등부 교사 출신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저 이제 선생님이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다 뺄게요. 이렇게 해서. 자, 잘 섞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소스가 완성됐어요. 여러분 혹시 은총시장 할 때 우리 닭꼬치가 주 메뉴죠? 그 닭꼬치 소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요?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. 자, 이렇게 끓기 시작하죠? 고기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다 익게끔 끓여야 되니까 조금만 더 끓일게요, 우리. 한 20분 정도 흐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열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국물을 덜어내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먼저 집게로 다 고기를 건져내고 그리고 이 국물은 버려야 돼요. 자,
이렇게 버린 다음에 다시 불을 켜고, 불은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. 그런 다음에 다시 고기를 넣어요. 그 다음에 조금 불을 세게 해서 여기서 약간 볶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수분을 다 날아갈 때까지 수분이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고기가 어떻게 돼요? 약간 노릇노릇하게 거칠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주면서, 어우, 지금 맛있게 익는 소리가 나요. 이렇게 이제, 어우, 약간 밑이 타지만 상관없어요.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여기다가 아까 준비된 소스를 넣도록 할게요. 그냥 다 버져요. 옛날에 은총시장 갈 때 이 닭꼬치가 진짜 인기가 많았죠. 그래서 은총 그때 표를 아마 많이 줘야 샀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떡볶이 떡도, 떡볶이 떡은 이렇게 물에다 좀 담궜다 해야 또 잘 떨어져요. 이렇게 해서 떡볶이 그냥 넣어주세요.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죠?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좀 많이 넣을게요. 그거 그냥 버무려주세요. 언제까지 버무려요? 떡볶이에 소스가 밸 때까지 좀 넉넉히 끓여주세요. 불은 계속 중불로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이 조금 더, 이 소스가 지금 많죠? 소스가 좀 줄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먹고 싶지만 좀 참으면서 좀 졸여주세요. 이 요리는 내 생일날 혹시 친구들이 나중에 놀러 오게 되면 한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쵸? 아주 쉽죠?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아요. 이제 그럼 불을 끄고 우리 예쁜 그릇에 한번 담아봐요. 소스가 맛있으니까 소스도 그냥 짜지 않거든요.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부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아까 땅콩 있죠? 이거를 위에다가 수북히. 자, 이제 음식이 완성됐어요.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세요.